자, 제가 설명해드리죠. 간단하게 이것은 노스타크의 세공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어빌리티 스톤이라고 해서 이 돌을 캐릭터들은 장착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몇 칸 없는 거는 이게 희귀라서 그래요. 희귀 말고 좀 되게 전설 막 이런 거면은 10개까지 깎을 수 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불굴은 잃은 생명력에 비례해서 받는 피해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런 되게 좋은 거. 탱킹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이거 저 그냥 주웠는데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 바리케이드랑 불굴. 바리케이드. 실드 효과가 적용되는 동안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증가한다. 이런 원리예요. 이거 얘는 탱킹용이고 얘는 데미지를 좀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얘는 저의 세공을 도와줄 인공지능 친구예요. 할 수 있다. 성공한다! 아!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여기를 찍으라는데? 잠깐 있어봐. 제발요. 금강선님, 디렉터님, 제발 미치. 루테란의 미치요, 제발. 아, 이게 어떤 순간에 딱 클릭해라 이런 게 있었는데,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순간 클릭해라 이런 게 있었어. 지금이다! 지금! 됐다! 성공! 됐어요. 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추천 65%. 할 수 있다. 간다. 할 수 있다. 됐다! 실패했잖아, 이 자식아. 근데 또 박을 해, 여기다가. 이거 말이 돼? 잠깐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75%니까 여기 박는 게 맞아. 간다. 할 수 있다. 빛강선 믿어요. 아, 성공. 잠깐만, 여기 계속 막 그래. 이게 많은데? 너 이거 인공지능이 이게 지금 일단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65% 같으면은 제가 아시다시피 랭크 배틀에서 55%짜리 성공률을 가진 수명기 노래하기를 막 그냥 다 맞추고 다녔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공합니다. 잘 보세요. 참 미친 거. 자, 무지성! 돌았나봐. 이게 지금 노래가 클라이맥스 아닐 때 내가 눌러서 그래. 지금 잠깐만 좀 기다려보자. 노래 뽕을 지금 채워야 돼요. 잠시 있어봐. 루테란의 영광이 있으라. 제발 간다. 성공했다. 여기 얘 되게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얘 지금 아니 밑에 이것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말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 오, 됐다! 성공했어! 뭔 일이야? 불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밑에 두 개밖에 성공 못한 게 너무 극혐이긴 한데 55%인데 계속 박으래 여기다가. 너 지금 설마 50보다 높으면 무조건 박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 괜찮아, 노래하기랑 같은 확률이야. 난 노래하기를 쓸 때 의심하지 않았어. 절대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어. 자, 노래하기, 라이츠의 노래하기 간다! 성공! 자, 이제 밑에 박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실패를 해야지 좋거든요. 여기 밑에 이거는 감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위아래가 다 공유가 되는데 지금 성공할 때마다 성공 확률이 줄어들고 실패할 때마다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아시겠죠? 어떤 원리인지. 그래서 지금 밑에다가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50%보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실패하면은 성공 확률이 높아져서 그럼 위에를 찍으면 된다. 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45%니까 실패하겠죠? 오케이. 오, 나이스. 실패했으니까 위에다 또 박아라. 오케이, 간다. 괜찮아. 세 개니까 밑에 이거 두 개보다는 낫거든요, 지금 상황이. 추천 계속 위에 박으라고 하네요. 간다. 지금! 아, 쉣. 계속 박으라고? 너 생각이 있니 없니 너? 성공했어. 뭐야? 밑에 이제 다 박으면 되죠? 끝났네. 아, 제발. 이게 맞는 거냐, 근데 이거? 지금 이게 맞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4, 2, 3. 이게 맞나? 실수할 때도 있는 법이죠. 업적을 달성했는데? 잠깐만. 아, 이거.